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네, 이번에 작업할 칼이고요. 이곳 이나간 부분과 칼콧 쪽 여기 깨진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잔이나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다시 수리하는 연마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용되는 숫돌은 초기에 이나감을 제거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숫돌을 사용하고, 연마면을 끝까지 다시 만들어내는 400번대 숫돌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웃님들께서 탄소광으로 연마하실 때는 장시간 연마하시게 되고 녹발생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물에다가 이 소다를 타주세요. 이거는 시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다고요. 이렇게 연마수를 만들어 주시면 장시간 연마하시면서 탄소광 칼의 녹발생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다 같은 경우는 미리 타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미리 타주시게 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마하실 때 바로 물에 타서 연마수 를 만드시고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칼 연마하시면서 이 핸들 쪽이 숫돌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연마하시면서 핸들 쪽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이나간 부분을 제거할 거고요. 이나간 부분 가장 심한 부분 이곳을 기준으로 나머지 날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1차적으로 이렇게 이나간 부분을 모두 제거해 줬습니다. 400번 숫돌로 연마면을 다듬을 예정이고요. 이 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평평한 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대압날로 이 칼 연마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대압날로 마무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대압날로 이 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연마면을 한번 확인했고요. 지금 날면 그리고 날끝 보시면 날각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는 날각 그대로 날끝까지 지금과 같이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1차 대압날 연마가 끝났고요. 지금 이나간 부분까지 날을 모두 만든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연마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숫돌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숫돌은 1000입도 연질 숫돌, 2000입도 연질 숫돌, 6000입도 연질 숫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 마감을 위한 천연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사용된 숫돌, 이 숫돌과 이 숫돌은 평탄화 작업을 다음번 재사용을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숫돌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건 숫돌의 평탄화 과정 중에 이 숫돌이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이고요. 평탄화 작업을 위한 이런 스톤을 이용해서 표면을 확인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과 이곳이 지금 현재 연마가 됐고 체크해 놓은 이곳은 연마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크가 된 부분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숫돌이 이렇게 둥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은 숫돌을 평평하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체크된 부분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이 체크된 부분이 평탄화 작업을 확실하게 끝내서 사라진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모서리가 날카롭다면은 한번쯤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모서리 정리 안 하면 선이 베일 수도 있고 칼날이 이 모서리 부분에 걸려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해주고 표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평탄화가 잘 됐는지 확인해 줄게요. 지금 평탄화가 끝난 상태로 깔끔하게 체크된 부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칼 연마하실 때 날각이 흔들리지 않고 원하시는 날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평탄화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연마면 정리를 시작할게요. 천입도 숫돌부터 연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벌입도에서 연마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면은 이 뒷날 부분을 좀 더 높은 5000입도나 아니면 그 근처 입도에서 잡아주시면은 날 끝에 지금 생겨난 칼밥 찌꺼기를 깔끔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자연석으로 날을 만들어 줄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숫돌 입자를 강제적으로 만들어내서 날을 정리할 때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주고 연마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된 숫돌에서 만들어진 날은 기존의 가죽 버핑으로 만들어진 날과 조금 다른데요. 약간 거친 감은 있지만 실제 사용하시는 재료에는 사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날도 이렇게 세팅된 위에서 날을 마감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최종 칼수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날 테스트는 누구나 다 하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